later.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 의원 선거 대책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3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밤 창원으로 가서 내일 아침부터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을 오가면서 지원 유세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두 지역 모두 판세가 유동적인 만큼 한 분의 유권자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대위 명칭은 경남경제희망캠프로 정했습니다. 경남경제희망캠프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두 지역을 방문했는데 지역 경제가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원은 탈원전과 자동차 노조 파업의 직격탄을 맞아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통영과 고성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는데 대체 산업이 없어서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남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두 곳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당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는 통합 유세입니다. 우리 당의 모든 가동 인력들이 함께 뛰어주셔야 하고 또 당 차원에서 100만 서포터즈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중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원 유세에도 나서주시고 또 선거 기간 동안에 모든 관심을 경남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이 2기 내각으로 7명의 새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지난 내각도 이보다 나쁠 수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개각은 최악보다 더 나쁘다 이런 것을 보여준 정말 경악할 수준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 자체도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것인데 그것마저도 안 지키고 장관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지킬 것 같으면 뭐하러 원칙과 기준을 만든 겁니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만 3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관에 내정되자 부랴부랴 살던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쪼개기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전형적인 절세 수법이라고 합니다. 잠실의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이것들도 분양을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시세 차이만 20억을 남겼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박영선 벤처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집이 네 채가 된다고 합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장관 지명되자 지각 납부했습니다. 아들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 문제가 됐을 때 미성년자라서 국적 포기를 못한다던 아들을 20-20살이 넘은 지금도 이중 국적 상태로 있고 또 군대 안 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 참사 현장 부근에 주상복합아파트 딱지를 사서 2년 만에 16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놓고 국회에서 용산 개발을 주장하기까지 했는데 정말 공직자 자질 문제를 넘어서 법 위반까지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피해자 박왕자 씨 사망 사건을 통과 의례라고 주장을 했고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장관들도 논문 표절, 병역 특혜, 위장 전입, 자녀 취업 비리 등 갖가지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청와대는 이미 다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체크하고도 통과시켰다면 중증의 도덕 불감쯤에 걸린 것이 아니냐. 25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철저하게 비리를 찾아내서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이 또 이런 부적격 장관들의 인사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동대문 편의점을 둘러봤습니다. 또 어제는 홍대 앞에 상가를 찾아가서 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형편이 낫다고 하는 곳들인데 거기도 곳곳에 빈 상가들이 줄지어 있었고 또 상인들은 하나같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최저임금 폭등하고 주휴수당까지 주라고 하니까 아무리 장사를 열심히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내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한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민생경제 현장은 정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잘 찾아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는 앉아서 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공장 돌리기도 힘든 상황인데 제조업 살리라고 장관을 다그쳐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갖 규제 때문에 벤처 기업들까지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데 미래산업 육성하라는 말 공년불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고 30, 40대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세금 퍼부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든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잘못된 엉터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늘었다. 정말 한가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하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상황이고 인내심도 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앉아만 있어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좀 나오셔서 문 닫은 상가들을 좀 찾아보시고 또 눈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는 중소기업들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텅 빈 전통시장들도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현장을 보시고 잘못된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고쳐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인사청문회 관련된 대응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각 인사는 한마디로 부적격 인사 투성입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또 도덕성 면에서도 어느 것 하나 점수를 줄 수 있는 후보자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칼 같은 검증을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예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웨이 임명 강행은
이 정권에 대한 오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오만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은 기대를 접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당 대표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통계 중에서 보고 싶은 통계만 그리고 그 통계의 해석을 왜곡해서 해석함으로써 견실한 경제에 운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난해 5월에는 통계청에서 소득 양극화 악화 지수가 최악으로 나오는 통계청의 통계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 통계청장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계청장을 경질해도 나오는 통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표 중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정작 중요한 핵심 수치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통계 분식 시즌 2입니다. 통계 조작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통계 부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아마 통계 교과서가 새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오늘 의총을 소집해서 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최악의 희대의 권력 거래 그리고 밀실 야합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나홀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팩트체크라는 그럴듯한 말머리를 붙여서 선거제 야합 세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투쟁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른 야당에서도 조금씩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니 다행인 일입니다. 지난 총선 이후 우리 국회는 다당제 구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 보수 우파 야권은 사실상 분열되었고 일부 야당은 사실상 여당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늘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저희가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야합 패스트트랙이 우파 야권이 반드시 단결해서 좌파 집권 세력의 장기 독재 야욕을 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권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여당과 동상이몽 4분 5열의 야당들이 대립하는 구도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사실상 정부 여당의 지지 정당을 자처하는 일부 야당들이 야권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이 정부의 오만과 합리화를 해주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좌파 장기 독재의 길을 터줄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강행 세력과 선거제 개편 저지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세력의 구도로 의회 구도를 재편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정권의 독선과 폭정을 막아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복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야당들에게 호소합니다.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체불명의 선거제 개편은 좌파 장기독재의 보석 열차나 다름이 없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막아냅시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정 드라이브에 서리빨이 섰습니다. 김경수 댓글 공장, 블랙리스트 의혹, 손혜원 게이트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던 대통령이 이제는 갑자기 수사반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본인 주위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버닝썬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실체가 규명되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검경이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윤모 총경은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1년간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 정보 수집과 분석, 민심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 근무 기간 중에 버닝썬 사건 주요 인물들과 골프, 식사를 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윤모 총경은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인 그리고 대통령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인사들과 한솥밥을 먹던 분들을 직속 한솥밥을 먹는 분들을 직속 상관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검경 수사 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참고인 피의자가 될지 모르는 인물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꿰차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건드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수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입니다. 측근뿐만 아니라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 딸의 부부가 동남아로 이주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선 매우 의아한 일입니다. 게다가 사위 취업 의혹 관련 의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속 시원히 해명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국민들의 질문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문제 사건 관련된 측근 인사들을 그대로 감싸돌고 대통령 일가족에 관한 의혹 해명을 한마디로 하지 않는 이 정권이 어떤 자격으로 진실규명, 엄정 수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조국 민정수석부터 직무에서 배제해 주십시오. 또한 국민들에게 딸 이주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정 드라이브가 결국 정권 위기 돌파용 국면 전환 카드다라는 비판밖에 듣지 못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 체제의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국민들께서는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아가며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 정권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정이 부각되자 정부 여당은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 현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도 갈수록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안타깝게도 북미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면서 김빠진 샌드위치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소망하는 민생 경제 살리기와 국방 안보는 파탄을 만들어가면서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과 우리 당에 대한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것 같아서 분노를 넘어 측은해 보입니다. 이제 4.3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 위기와 안보적 위기가 올 때마다 이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온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과 함께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그 시작은 4.3 재보궐선거에서의 경남 경제희망 캠프인 자유한국당의 승리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청문회가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대통령 자신도 그 청문회에서 문제가 많이 지적된 사람일수록 일을 잘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또 그 청문회 채택 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사람을 벌써 8명이나 임명을 했습니다. 또 자진 낙마까지 한 것까지 다 합하면은 지금 11명이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했을 때 뭐 조금 또 해도 또 대통령이 임명할 게 뻔한데 결국 뭐 우리가 박자같이 흠집내는 이것만 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더군다나 요번에 얘기하는 거 보면
이미 그런 의혹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번에 이렇게 그 추천을 해서 국회에다 보냈다. 이거는 정말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정말 그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의 끝이 어딘지 정말 암담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의 이 선거 개입 문제, 우리 당이 이거 분명하게 책임자를 추궁하고 또 배후 세력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현대판 3.15 부정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천을 받은 광역단체장을 그날 당일날 압수수색을 들어갔고 또 그 우리 당 후보와 싸울 상대당의 민주당 후보라는 사람은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과 각별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두 번이나 그 사람을 만나고 냄새가 물씬물씬 풍겨나고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났는데 이것은 저는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가야 된다. 더군다나 김태호 특감반 수사관 자신도 울산 광역시장의 수사 동향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지금 선거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에 대해서 그 수사도 동향도 보고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건 완전 현대판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는 22일날 서해 수호의 날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고 북한 눈치 보느라고 또 그 보훈 행사에는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무능과 모렴치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선거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 무척 노력하는 것 같은데 선거법은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이나 의원들도 많은 데다가 게임 룰에 관한 법이라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기가 불가능한 법입니다. 2012년 2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본회의 표결 시에 각 당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거구 획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여상규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한 후에 투표를 한 결과 재석 174인 중 찬성 92, 반대 39, 기권 43으로 찬성해서 5표만 더 빠졌어도 선거법이 부결되어서 제 날짜에 선거를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처음에는 찬성했던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억울한 사정을 보고 취소 버튼을 누른 후에 기권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국회의장이 투표 다 하셨습니까를 두 번만 더 물었어도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야 사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본회의 표결 시 부결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리하여 제 날짜에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억지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한 국회의장과 참여한 각 당 지도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의원 내각제 몇 개 국가, 두 개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운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것은 헌정 파괴이며 좌파 독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정계특위위원장은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설명하며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취지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국민이 몰라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좌파 독재 집권을 위한 야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모르는 선거제도를 해야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좌파 독재의 100년 집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결사 저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 두 곳에서 하는 4.3 재보선이 내일부터 바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재보선은 재보선이 펼쳐지는 창원 성산이나 통영 고성에 국한된 선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속된 경제 안보 실정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적폐청산의 연속, 또 경제 실정으로 인한 국민 고통의 극대화, 안보 포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의 심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이번 재보선에 유감없이 의견을 표출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운명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4.3 재보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이며 좌파 정책을 막아내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 선거입니다. 이번에는 품격 있고 국민 통합을 위해 힘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당대표가 선출되었고 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선거에 나서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부의 실정을 잘 부각시키고 또 능력 있는 우리 당 후보들이 지역 경제를 잘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해서 반드시 압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안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소상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한마디로 반민주주의 악법이고 그야말로 민주당 이중대를 위한 선거법이고 기승전 정의당법이고 야바위 선거법이고 민심을 무시한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선거제도만 연구해온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제도는 민심이 왜곡되고 자신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투표를 해야 되는 제도다. 평생 선거제도만 연구해왔지만 나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그러는데 평생 선거제도 연구해온 김형준 교수도 모르겠답니다. 무슨 제도인지. 이 50% 연동형 제도는 괴물이다. 괴물. 이 김형준 교수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 없는 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거는 선거 결과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반민주적 폭고이고 의회 쿠데타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30년 집권의 실체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전략입니다. 최소한 의회에서는 좌파 진영의 30년 지배를 가능케 하는 플랜, 이게 바로 심상정 선거법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냐?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 심상정 선거법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는 설명을 좀 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통령이 너무나도 민생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청와대가 그냥 갇혀있는 눈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고단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고 싶다. 광폭으로 민생 행보에 나서시라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바른미래당에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매우 궁금한데 어제도 제가 바른미래당 여러 의원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이 심상정 선거법 또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 부당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8원전만 하더라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절차 없이 천억 이상의 국가적 손해를 끼치고 또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도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해서 자세히 접근하면 직권 남용이나 강요 행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배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저질러 놓고 공사가 많이 진행된 신한울 3, 4, 5기를 조단이 넘는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중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이 된 1, 2호기도 이런저런 이유로 돌리지 않으면서 원전 가동을 많이 하면 석탄 화력을 줄여서 미세먼지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4대강 보 해체는 보 건설에 든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하는데 온갖 민심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가동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은 형식에 불과하고 이에 반발한 자문위원들이 여러 명이 사퇴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보 해체에는 이견이 없다는 총리의 본회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보도에 의하면 설명회장에서 온갖 반대와 집단 퇴장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0여 년 이상의 갈등을 조정해서 합의가 된 영남권 신공항에 관해서도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들쑤셔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저지하고 이미 폐기가 된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고 있는 등 곳곳에서 지난 정권 지우기 국익 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지금 엄청나게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중심이 되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국민적인 저항 운동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도부에서 이 점을 숙고하셔서 정말 거대한 국민적인 저항으로 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제재 완화를 일괄 타결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비핵화 그리고 미국과 유엔의 북한 제재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서 그가 반대로 가고자 합니다. 또 쿠이카를 통한 대북 무상 원조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과 이렇게 유엔과 엇박자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도대체 전략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미국 편인지 북한 편인지 입장을 분명히 이제 와서는 국민께 밝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국민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남북미 정상회담을 갖자고 중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퇴짜를 맞았다고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정말 이게 중재자가 아니라 정말 미국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또 여러 유엔에 가입 우방 국가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남국을 우리가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불안에 대해서 해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경제와 그리고 또 안보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파탄 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국민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지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눈 감고 귀 닫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좌초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잡다한 우리 야당 탄압이라든가 또 오로지 선거만 해서 표만 이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정말 좁쌀 대통령 되지 말고 정말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간곡히 대통령께 바라면서 이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일 관저회의실 현안 관련 내각 보고 이후에 일정 공개가 안 돼 있다. 또 언론 보도 이후 일정을 채워놓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동선 사후 공개니 대통령 24시간 일정 공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을 더럽게 매도하면서까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어디로 갔는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라진 17시간의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일정 하나 제대로 공개 관리하지 못하는 청와대 안일한 태도는 차치하고라도 3월 17일 1일 관저 비서실 업무 보고 일정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정이 전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청문회가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대통령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속을 너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 같아서 서글픈 심정입니다.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이번 주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알리고 17시간의 일정 공백을 초래한 책임자는 엄중 문책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패스트트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드리는 얘기에 하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남의 당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막아주겠지 남의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우리가 어떤 물밑 대화도 좋고 또 아니면 국민과의 대화도 좋고 이것만은 저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안 나서도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어서 결국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대표와 그 원내대표에 관해서 요즘 그 시중에서 또 정부에서 그 깎아내리기 음해 이게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우리 당대표나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음해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음해의 그 원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탄핵할 사유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영화의 몸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했던가 탄핵에 왜 탄핵에 문제가 없었던 대통령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또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당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탄핵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좀 더 자유로워지셔야 된다. 라는 데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민심 따로, 문심 따로 하는 이 따로 국박식 민심 위반 모습이 좀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올해 경제 흐름이 견실하다. 그러면서 2월 취업자 수가 26만 명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노인들 공공알바가 40만 명 늘은 착시 현상입니다. 실제 30대 40대는 24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경기 보려면은 수출 동향이랄지 아니면은 경기 동행 지수랄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외눈박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 막말을 알았냐? 알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후보였다. 이미 자신들이 스크리닝 다 했다라는 데서 진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위장전입, 세금 탈루 등 공직 배제 몇 대 원칙이라고 거창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역시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불통한 정권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구매카드로 비시카드와 국민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이런 데서는 쓰지 마라라는 제한 업종들을 지정하는 클린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종이랄지 미용실이랄지 사우나 같은 데서 쓸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사원에서 업무추진비 감사를 3월 1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이 제한 업종을 기재부에서는 카드사에 통보를 했는데 7년 동안 그게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다가 이번에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기재부가 완전히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작년 가을에 청와대 업무 추진비 이걸 지적하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번에 정부 52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11개 기관만 감사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전 부처에서도 이런 상당수가 클린카드 제한 업종에서 불법적으로 결제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대통령 경호처가 클린카드 제한 업종인 미용 서비스에서 얼마를 집행했고 스키장, 골프 경기장, 노래방 이런 데서 집행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이처럼 기재부가 클린카드 제도를 전혀 공문 한 장 던져놓고 시행되는지 어쨌는지도 몰랐던 내용들도 상품권 부분은 아예 업종 코드 자체를 누락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번에 지금 저 52개 기관 가운데 감사원은 11개 기관만 감사를 했는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전 부처에 걸쳐서도 전수조사를 통한 감사를 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것도 겸손하게 또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 당이 잘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이번 4월 3일 재보궐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가 제2차 한미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중국은 환구시보를 통해서 꼭 이렇게까지 하며 중국의 책임을 씌워야 하겠냐는 항의 선거를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와 또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여러 차례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중국은 중국 대변인을 통해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거나 부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중국은 대국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 현지인들도 자국민들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매우 고통받고 있고 건강권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에 중국도 반드시 참여해서 과학적 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은 선거 얘기만 좀 하려고 하다가요. 선거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발언을 했는지 잘 들어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발언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퍼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다혜 씨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께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문준용 씨 사건은 이미 수사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도대체 문준용 씨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특검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문준용 씨 사건, 문다혜 씨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강한 의혹을 갖고 계십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또 이렇게 지도부가 얘기합니다.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도입하고 관련자 전원을 불러 조사해야.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십니다. 결국 핵심은 김학의 전 차관이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대표를 타겟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수사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검찰의 수사 행태, 새로운 수사 행태는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탈탈 털어서 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증거를 만들어내서라도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나간 사건보다는 지금 현재의 사건에 궁금해하십니다. 현재의 사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 여러분,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많이 계시지만 무엇입니까? 버닝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총경 아니겠습니까? 윤총경의 직속 상관은 누구입니까? 상관이었던 자는 누구입니까? 백원우, 그 다음에 조국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말한 그대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까?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검 및 국정조사 도입하고 관련자 전원을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죠. 왜 안 하세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버닝썬이 버닝문이 되도록 증거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세요. 이상입니다. 아, 드디어 내일 역사적으로 4.3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본격 시작을 하는 날인데요. 현재 창원 성산의 경우 민주, 민중당, 정의 3당의 야합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심을 거스르고 선거 승리만을 위한 야합 집산의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국민을 속이지 말고 선거에 임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진 의원님들께서 주신 연륜있는 말씀을 잘 깨닫고 새겨들어서 실천하고 보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4.3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하는 노력에 전력 투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각부처 업무보고를 직접 들으시면서 일자리는 늘어났다는데 정부가 돈을 풀어준 65세 이상 월 30만 원 정도의
일자리도 늘었는 게 아닌지, 소득은 또 어떤지,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영세 상인 전통시장 좀 가서 살펴보시기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개 부처의 업무 보고를 총리한테 제출하고 총리가 그걸 요약해서 5개 부분, 혁신 성장, 한반도 평화, 포용국가, 국민 안전, 공정, 정의, 이렇게 5개 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일자리도 없고, 거기는 소득도 없고, 지금 성장이 하락세로 가고 있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게 총리가 보고를, 서면을 받아가지고, 그걸 뭐 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아마 지표가 조금 나아지면은 더 한 쇼 보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를 대통령이 지키시고 지금부터라도 주요 경제부처 업무 보고 직접 받으시고 민생 현장 직접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 챙기는 데 보내는 시간 10분의 1 정도만 경제 민생 챙기는 데 할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을 불참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지방 경제 투어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베트남 순방 때문에 서해 수호의 날을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서 한 번도 대전 현충원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국가 안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부터 서해 바다를 지킨 전사자들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나라는 영웅이 영웅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서해 영웅들을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20대 청춘들에게 어떻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복무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해 수호나 불참은 대통령이 북한만 바라기, 북한 눈치 보기, 이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청춘 장병들이 제 목숨 내놓으며 지켜낸 대한민국입니다. 내일 모레 반드시 다시 재고해서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십시오.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부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